안녕하세요. 여기는 정부청사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청사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런 간이 정류장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이런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지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대전청사 터미널을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고속터미널과 시외터미널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근처에 있긴 하지만 시외랑 고속터미널도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이제 매표소 때문에 어딘지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리는 곳이 되게 애매해서 저는 처음에 아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학교 반대 방향으로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주시면 된답니다. 이 앞에 그 초점 카페도 있고 안경집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거리여서 약간 진짜 복잡하거든요. 길이 지도 못 보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길을 한번 잃어버렸었거든요. 앞에 정류장 보이시나요? 저기서 605번을 타고 환승을 해야 돼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중간에 환승을 한번 해야 돼서 605번을 타면 된다. 그럼 이제 605번을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을 탔습니다. 여기는 이마트 정류장인데요. 내리면 앞에 하이마트랑 이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216번이나 301번을 타면 학교로 가는 버스랍니다. 여기 이마트 정류장 아니고 한 정류장 더 가서 갤러리아 정류장에서 내려도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탈 수 있답니다. 여기 은하수 내거리 정류장인데요. 이마트에서 내려도 되고 은하수 내거리 정류장에 내려도 돼요. 여기는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답니다. 여기서 301번이나 216번을 타고 학교로 가볼게요. 도착. 버스에서 내리면 이렇게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일로 가면 정문이 있는데 그 현지가 정문으로 가는 영상을 찍어서 저는 중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면 중문이 나와요. 여기가 저희 학교예요. 여기는 운동장이고 바로 왼쪽에 유아교육과 건물이 있답니다. 저희가 P관.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드론을 하고 계세요. 여기가 유아교육과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 여기가 중문인데 중문으로 오면 더 빠르답니다. 예쁘죠? 그래서 운동장 바로 앞에는 저긴 SP관 그리고 여기는 우남관. 도착. 이제 끌게요. 안녕. 조심히 오세요.